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보합권 수준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빨간불을 양시장 모두 켜주고 있긴 한데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증시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이 보였는데요. 납타 개정 협상이 들려왔고요. 멕시코와의 타결 소식입니다. 이제 캐나다가 남았는데 캐나다는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분도 있는데요.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금의 이동이 이제 생길 텐데 우리 시장이나 신흥국 쪽으로 다시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엔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치고는 지금 양시장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한데요. 거래소 쪽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철강, 은행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은 소폭의 상승, 일부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선별적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고요. 이외에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던 대표 엔터 업종들이 오늘은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우호적인데 우리 시장은 그만큼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호재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 같은 예산 증가폭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저소득층 지원, 또 노인생활보장 등에 쓰이는 보건복지 노동 분야 예산으로 무려 162조 원에 이릅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고 혁신성장의 기반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도 5조 원이 넘게 투입됩니다. 고용 악화와 생활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99.2포인트를 기록해 17개월 만에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소비심리 악화는 고용지표 부진과 생활물가 상승,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도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납타 개정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양국이 납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 만으로 납타가 개정되려면 회원국인 캐나다도 동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도 곧 협상할 것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수신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오르며 예대금리 차이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수신금리는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1.82%, 대출금리는 0.02%포인트 상승한 3.67%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는 전월보다 0.07%포인트 확대된 1.85%포인트로 지난 2월 1.88%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은 뭐 소폭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2301.20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 0.0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아직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 2314포인트 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부터 오늘은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2300포인트 초반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를 만나볼 텐데 오늘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사줍니다. 외국인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데 오늘도 1300억 원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파는데 개인은 1061억 원, 기관은 6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연기금만 사고요.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조정 나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또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이 바로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 상승폭이 좀 미미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반대로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2.88% 내려가면서 27만원 지금 지지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5만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2% 올라가면서 철강주들 대표 업종으로서 포스코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옵니다. 현대차 보합권 수준 유지하는 가운데 기아차는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보합이고요. 오늘 은행주들 역시나 계속 괜찮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올라갔는데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16% 상승, 통신주는 소폭 약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코스닥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리는 시각에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됐네요. 800포인트가 살짝 무너져 있는데 2포인트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806포인트 때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쭉 빠져 내려오면서 2시 경부터 해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799포인트 때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속적 상승 나오면서 800포인트까지 손쉽게 올라왔는데 오늘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하게 사주는 외국인도 오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 투자만 사주는데 금융 투자도 39억 원 순매수,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내려가는데 대표 업종인 CJ E&M이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들의 일부 또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9% 비교적 큰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 HLB, 나노스 올라가는 가운데 HLB가 오늘 흐름이 6%가 넘는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오고 오늘 또 조정이 나오네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포스코캠텍 올라가는 가운데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집니다. 오늘 엔터업종 뭐 CJ&N,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어, 카카오멜론, 코오롱티슈딩, 컴투스, 제넥신까지 전 종목 하락하는 가운데 역시나 엔터게임 업종 가운데 컴투스가 3%가 넘는 하락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는데 오늘만 해도 2원 70전 또 내려가면서 1110원대 초반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장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떤 이슈들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아무래도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일단 장중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경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영향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전에 현물과 선물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러한 소식 등이 좀 부담이 되면서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점 등이 시장 전반적인 수급에 약간 약세를 초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한 소식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민은행이 CPP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긴축 신호다라기보다는 위화나 절상을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뭐 관련 중국 시장에서의 뭐 인프라 관련주 등 뭐 지방채 발행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일단 국내 시장에 이러한 긴축 신호로 일부 작용을 한 점이 부담으로 장중 작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에 그리고 지수 역시도 뭐 어제까지 좀 상승한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빌미를 찾고 있던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의 빌미가 이런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업종 측면에서 뭐 특이점 하나 꼽자면 오늘 편의점 등 유통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점 하나 더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통계청이 지난 거래일 발표한 뭐 2017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일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뭐 간편식 증가 등 이런 편의점 소비의 증가 등이 부각되면서 뭐 GS 리테일, BGF 리테일 등이 강세를 보인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편의점 부분이라든가 간편식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역시 이러한 요인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점 이슈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통주에 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저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시장에 관심거리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시장 방향성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 방향성의 판단의 기준점의 하나인 그 위안화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일각에서도 위안화 이슈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과거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의견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뭐 지난 주말 뭐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큰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인민은행에서 일단 달러 대비 기준 환율을 결정을 할 때 일단 경기 대응 요소라는 점을 없앴었는데 일단 이번에 다시 경기 대응 요소라는 것을 재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뭐 중국 정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환율에 개입하겠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그래도 아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간략히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를 한국 시장과 연계를 해보자면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는 한국 증시 또한 강세였던 점, 그러니까 즉 위안화 강세가 원화 강세로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점, 그러니까 쉽게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최근 1120원대 부근에서 뭐 오늘은 1110원대로 소폭 좀 올라가긴 했지만 1100원 부근대로 원화 강세가 일부 진행되었던 점 등을 본다면 일단 환율 측면을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 판가름해보는 기준점으로 삼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 전략 궁금한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수급 따라가는 전략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FTSE 지수 신규 편입주에 좀 관심을 그래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금요일이었죠. 일단 9월 FTSE 지수 9월 반기 리밸런싱 이벤트 발표했습니다. 일단 신규 편입된 종목들 13 종목이 있는데 일단 뭐 신규 편입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발표일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9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FTSE 지수가 반영되지만 통상적인 그 벤치마크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의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에는 매도를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9월 21일까지는 그래도 매수세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종목 가운데에서 펀더멘털 측면과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강도라든가 기관 수급이 그간 비워졌던 종목들 좀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애경산업 그리고 상상인 JYP 엔터테인먼트 이 세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뿐 아니라 9월 시장 전략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보니까 2007년 8월 이후에 11년 만에 0.19%로 지금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FR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의 그 전조로 받아들이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좌우되는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FRB의 금리 인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미래 경기라든지 물가 동향에 민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2.8% 정도 수준입니다. 향후 경기 하락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는 2020년에는 대형 감세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이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FRB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조짐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일부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라스트 오더 시기가 빠르면 201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몇 차례 남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금리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과거 경험 법칙에 따라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6개월이나 2년 뒤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 60년간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9번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8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6년도에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대출 부도가 일어났고요. 리먼 쇼크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뒤에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2001년 그 닷컴 버블 그리고 1988년 블랙먼데이도 이런 리세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찾아왔던 거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5조 달러의 거액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 후반부터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시작될 확률이 30에서 40%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뱅가드도 과거 리먼 쇼크가 일어나기 1년 전에 2007년도였죠. 그 리세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40% 확률로 봤기 때문에 현재 4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늘 자산 거품이 일어났는데요. 2001년도에는 닷컴 버블, 2008년도에는 부동산 투기 붐이 불었고요.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사상 최대의 투자 거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상 리세션이 좀 더 다가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미국만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가 오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냥 예측인데 미국이 오게 되면 전 세계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전 세계가 동반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은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외환시장이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하면서 이런 연동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는 전 세계로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데요. 과거 세계 경기 침체 공통점을 보면은 늘 오해 징크스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오해 징크스라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금융시장이 모두 긴축 규제에 들어서고요. 그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늦게 금리 인상에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해부터 전 세계 경제가 하락이 시작이 되고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면서 신흥국 문제가 불거진다는 겁니다. 이에도 고유가와 같은 일시적인 그 자산 거품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다섯 가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따라왔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먼저 실시가 됐고요. 유럽이 하반기부터 출구 전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본마저도 내년부터는 미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2019년 7월이 되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사상 최대인 120개월을 맞게 되는데요. 달리 표현하면은 미국의 이번 경기 확장도 이제 끝이 보이는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1979년, 1989년, 2000년, 2006년도에도 이런 징크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이 출구 전략에 들어가는 내년 이후부터는 세계 경기가 모두 하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일본이 이제 미세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금융정책이 조정이 들어가면은 세계 경기 침체 트리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조정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게 된다. 어느 정도 뭐 지분이 있겠지만 일본이 이 정도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네, 과거 일본은 금리 인상이 실시됐던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된 뒤에 실시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일본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기 순환은 미국, 유럽, 일본이 이끌어왔는데요. 삼국이 모두 금융정책 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세계 경기가 하락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타이밍상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 경제가 가장 늦은 것은 1970년대 이후에 변동환율제로 전환된 뒤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앵고 추세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늦을 수밖에 없고요. 경기 확장을 가장 먼저 실시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서 절정에 달했을 경우에 달러 절상 압력이 강해지고 엔고가 엔 약세로 바뀌면서 일본이 가장 늦게 경기가 화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금리 인상 타이밍은 다른 선진국보다 늦은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로까지 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에 제로가 되고 이게 제로가 된다면 좀 궁금한 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또 파급력이 생기는지 궁금한데 언제쯤일까요? 네, 매파적 세치가 강한 FOMC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말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제로가 된다면 투자가들이 채권에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금융기관에 풀린 갈 곳을 잃은 20경 원 정도의 자금이 석유나 부동산, 금과 같은 대체 투자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시장을 보면은 지난 4년간 주식 배당 수익률이 2.2%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 주식 그 투자 매력이 채권보다 컸는데요. 지금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1% 정도가 되면서 나쁜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장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거래가 는 것도 이와 무관치하는데요.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6월에 비해서 7월달에 2배 이상 확대가 됐고요. 또 과거 2008년도에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까지 육박하는 고유가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 금융기관의 파산이 찾아왔던 건데요. 각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살 과잉 현상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의 심각한 거품이 일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게 또 갈 곳을 잃은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인 20경 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최근에 움직임이 있잖아요. 뭐 우리 시장만 봐도 지금 돈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기 침체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자산 버블 현상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내년에도 대규모로 풀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 해치 기능이 부동산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 투자 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가 라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전도 유망한 신생 기업의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일거에 1억 달러 이상의 거액이 몰리는 경우를 메가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273건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는 벌써 268건에 달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 메가 라운드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데요. 메가 라운드의 주요 투자 대상을 보면은 온라인 결제라든지 온라인 벼룩 시장, 데이터 스토리와 같은 인터넷 IT 기업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그다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뭐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형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은 아시아 투자 펀드들의 진출과 무관치 않은데요. 올해 7월까지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가 31건을 투자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18곳,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 펀드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모인 벤처 기업들이 수익원을 앞으로도 찾지 못한다면 거품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금 공급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의 시작도 투자 자금과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와 관련된 자산 버블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풍부해진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도 한번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안화 환율 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니까 경기 대응 요소가 기준 환율 결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게 도입이 된 건데 전개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을 결정할 때는 다른 통화 움직임을 바스켓에 담아서 반영을 시켜왔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외환당국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조정도 가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대응 요소를 도입한 것은 최근 그 위엔화가 급격히 하락하자 미국이 강한 반발을 보여왔고요. 또한 3차 추가 관세 부과를 9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위에는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나 절약 흐름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요. 또한 수출 기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에나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압력에 중국이 굴복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인민은행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 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연일 하락세에서 반등 가능성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나 신흥국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네, 최근 월요일부터 그 인민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위안화가 절상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는데요.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환율 선물거래 준비금 비율을 8월 초에 0%에서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당 7위엔까지 위에는 하락에 배팅한 비이성적인 그 궁중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환율 조정 기능이 잘 작동이 되지를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기 대응 요소를 도입하면서 환율 절하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경고성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10월 달에는 그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11월에는 두 차례 국제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좀 낮추고요. 또 무역 협상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위안화는 앞으로는 서서히 절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절상 카드를 내밀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환율과 관련해서는 계속
절상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월 중권선거 뒤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WTO에 제소한다든지 환율 감시 대상국이 지정하는 문제, 대민 투자 강압법과 같은 압박카드를 계속 꺼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은 시진핑 주석의 당내 위상이 추락할 수가 있고요. 또 법률을 바꿨을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제국의 꿈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위엔화를 4월 17일 이전 수준인 1달러당 6.27위엔까지 서서히 절상시키는 게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와 함께 직접적인 자본 유출 억제책이라든지 외자 유입 촉진책도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위엔화 절상에 따른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 국내 중국 관광 특수화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간만에 호재를 만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선 좀 더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